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 이번 시리즈는 오픈AI 플랫폼의 표준 통화입니다. 4세대 블록체인이죠. 주제를 수 내용과 주제 진행 방식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블록체인 4세대 기술입니다. 4세대 기술을 다루고 두 번째는 표준 통화. 표준 통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종래에 암호화폐와 무엇이 갖고 다른지, 기존의 암호화폐와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다루고, 세 번째는 실제 이제 코딩 과정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번 수업을 이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에피소드가 약 300개 정도입니다. 에피소드는 300개이고 300개 정도이고, 그리고 사전 이수 과목도 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사전 이수 과목이 필요한데, 사전 이수 과목, 그러니까 블록체인 과정, 이게 에피소드 100개죠. 그 100개를 맞췄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어떤 암호화 메커니즘이라든가, 1세대부터 1세대에서 4세대까지 이 기술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패러다임이 좀 다릅니다. 오픈AI 플랫폼의 코딩 패러다임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기존에 있는 것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많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니까 얘는 FRP를 씁니다. FRP,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 패러다임을 쓰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CycleJS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Cycl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OOP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코딩 방법 자체가 상당히 이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싶을 정도로 황당하게 느끼실 정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1, 2, 3세대의 어떤 블록체인 기술하고 오픈AI 플랫폼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4세대죠. 굉장히 다릅니다. 좀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그래,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간단하게 1, 2, 3세대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초간단하게 합니다. 1세대부터 3세대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암호화폐가 아니고 암호증표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 OOP 기반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으로서 다 구현이 됐죠. 그런데 오픈AI 플랫폼은 OOP 기반도 아니고, 그리고 암호증표도 아니고 표준통화입니다. 표준통화는 암호증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몇 가지가 좀 더 있습니다만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른 현저한 특징은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얘는 이 표준 통화의 목적은 암호증표를 없애는 거예요. 암호증표를 없애는 것이 목적인 암호화폐 아키텍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암호화폐 아키텍처를 없애기 위한 암호화폐 아키텍처라는 점이 종래의 1, 2, 3세대하고 4세대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걸 어떻게 없애고 왜 없애는지는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따라오려면 경제학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경제학적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에 대한 지식이 좀 있습니다. 경제학, 미시경제학 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회계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계학도 좀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라고 그러면은 이제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라고 얘기하죠. 밸런스 시트, 그리고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지분표를 뭐라 그러나요? 어닝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나요? 어닝 스테이트먼트,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든가 뭐 지분표라든가 현금 흐름표, 캐시플로우, 이건 알겠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대변과 차변, 크레딧과
데뷔시에 어떻게 분기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레즈라고 얘기하잖아요. LED 레즈의 기본적인 어떤 작성 메커니즘을 알아야 됩니다. 이 레즈는 사실상 비트코인도 레즈입니다. 비트코인도 레즈이고 모든 암호정표들이 다 레즈예요. 레즈이고 이 레즈라고 하는 말은 회계학 용어입니다. 회계학 용어인데 오픈 해시 플랫폼은 이 레즈 수준에서 조금 더 회계학적으로 많은 지식, 더욱더 좀 조금 더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제대로 즐기시려면 회계학에 관한 입문책, 초보자를 위한 회계 정보 이야기, 재무제표 이야기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하나쯤은 보시고 오시는 게 낫고, 또한 경제학 쪽에서도 있잖아요. 초등학생을 위한 경제 이야기,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낸 그 경제학 책 있죠. 어린이를 위한 경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공학에 대해서도 좀 지식이 필요합니다. 금융공학이 필요한데, 금융공학은 이제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라든가, 제표 분석이라든가, 증권시장의 원리라든가, 혹은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평가라든가, 신용평가, 이러한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에 관련된 또 책들 있잖아요. 어린이를 위한 금융 이야기, 아이들과 함께 보는 뭐 재미있는 금융 뭐 이런 책들 있죠. 그런 책들 한 권쯤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회계학, 금융공학 이 세 가지가 아주 폭넓게 여기서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쓰는 언어는 두 가지로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바스크립트와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를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고 언어를 쓸 겁니다. 이 고 언어는 서버 모듈에 주로 쓰게 될 거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기타를 많이 쓰게 될 텐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미 시리즈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고 좀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수준 깊게, 깊이 있게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이번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뭘 넣느냐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업을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은 FRP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대해서 익숙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사이클 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될 거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는 아주 도사 수준이 되게 될 겁니다. 이걸로 합니다. FRP, 사이클 J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로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전에 프로그래밍은 그냥 프로그래밍 방법론만 우리가 알면 코딩을 해 나갔었는데, 이 오픈에시 플랫폼 기반의 표준 통화를 작성하는 이번 수업은 이러한 지식들이 다 있어야지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빠졌다 그러면 나 회계는 전혀 몰라요, 땡깡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수업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금융공학도 전혀 모르겠다 그래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을 재미있게 즐기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요것들은 다 갖춰야 되고, 이전에 특히 이전 수업들, 이전 에피소드에 중급 3년차에 사이클 JS 있었죠. 그리고 블록체인도 있었죠. 그 두 개 수업은 반드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급 3년차 사이클 JS, 중급 3년차 블록체인 요 두 가지를 마치고, 그런 다음에 서점에서 요런 책들 좀 뽑아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는 금융 이야기,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런 책들 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수업들을 진행하는 수업 들으시면 상당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